지난 2005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강원 양구의 한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인구 2만 명이 조금 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전화가 이 작은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흉기에 찔렸는데 돌아가신 것 같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마을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던 노부부가 살해된 채 발견된 겁니다. 남편은 전당포 안쪽 방에 있는 간이 침대 위에서 아내는 그 간이 금고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1975년부터 40년간 전당포를 운영해온 이 부부를 왜 살해한 걸까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과연 누굴까요? 오늘 증거는 말한다에서 추적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현장으로 가보시죠. 저렇게 참혹했던 현장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부부의 아들이었다고요. 네, 전당포에서 지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제 아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주를 하고 있었고 당시에도 이제 피살된 그날에도 이제 전당포에 갔다가 오전에 이제 출근을 해서 그리고 이제 정오까지 계속해서 TV를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 정오쯤에 좀 손님이 와서 물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그 물품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방 안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아들이 뭐 피살되어 있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됐고 그걸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수사가 개시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당시 상태가 굉장히 꽤 심각했다고요. 네. 네. 거의 뭐 지금 남편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의 흉기에 12차례나 찔린 채 발견이 됐었고 아내 역시 거의 뭐 피로 물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나요? 네, 경찰이 아마 바로 출동해서 정밀감식에 들어갔겠죠. 정밀감식을 했는데 다른 거는 하나도 발견되지 네. 않고요. 현장에는 혈흔이 묻어있는 족적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족적도 문양이라든지 이런 게 선명하지가 않아서 네. 용의자를 선정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물론 뭐 그 현장에서 지문 등등은 많이 나왔지만 그 네. 지문은 가족들이 드러나들다 보니까 가족들 지문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큰 의미를 둘 수 없었고 그 정도로 범인이 현장에 그 단서를 남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범행을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경찰은 우선 강도에 의해 살해된 게 아닐까 이렇게 가능성을 크게 봤다고요. 네. 일단은 전당포기 때문에요. 그리고 천만 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처음에 강도를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침입 흔적이 없습니다. 문이라든지 창문이 훼손되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고요. 또한 그 천만 원 있었던 장롱이 있습니다. 장롱이 총 3개였는데요. 그 천만 원 있었던 장롱만 뒤졌기 때문에 이것은 강도의 소행이 좀 낮다고 봤습니다. 네. 아, 낮다고요? 강도의 네. 소행이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을 보관하고 있던 장롱만 정확하게 네. 뒤졌거든요. 그러면 네. 평소에 거기에 돈이 들어있을지 아는 사람이었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네. 아, 더더군다나 이 사체의 상황을 보니까 시신의 상황을 보니까 반항하는 적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자신들이 모르는 사람이 자기 집에 뛰어들어와가지고 위해를 하려고 하면 대응해가지고 다투게 되거든요. 그렇죠. 저항하는 흔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항하는 흔적이 전혀 없다? 그러면 누군가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개의 장롱이 있는데 현금 천만 원이 들어있는 장롱으로 바로 직진해서 그 돈을 빼갔다면 거기에 돈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이죠. 네. 그렇게 인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시신 옆에는 막 약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약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잠자고 있을 때 공격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공격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절친한 어떤 면식범에 의한 그 범행일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약은 범인의 약이 아니라 전당포 주인의 예. 약이었던 예. 거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면식범 소행 가능성이 대두되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현금만 훔친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아주 잔혹하게 살해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한에 의한 것이 아닐까라는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전당포 주인은 화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탐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럼 누가 친하고 누가 원한 관계를 살펴봤는데 주변의 마을 사람들하고는 거의 왕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전당포의 단골 손님이거나 가족 또는 면식, 지인, 가까운 지인이 아닐까라고 수사를 한 겁니다. 네. 최소한 가게를 드나들던 단골 손님 혹은 뭐 가족
뭐 이렇게 이웃 이렇게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건 현장을 제일 먼저 발견했던 아들도 용의선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네, 일단은 가장 먼저 발견을 했던 게 아들인데 아들이 오전에 출근을 했고 발견을 하게 된 것은 정오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의선상에 올랐고요. 이 구조 자체가 전당포를 들어가서 출입문 하나만 열면 사실 4시라고 구조된 그 연결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부모님을 만나러 가면 이제 오전에는 뭐 어떻게 보면 인사를 건넸을 것 같은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아들에게 그럼 오전에 가서 인사를 왜 건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아들이 해명을 하기를 당시 출근이 늦은 탓에 부모님께서 꾸지람을 하실까봐 자기가 이제 그걸 듣지 않기 위해서 인사를 건네지 않았고 확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당시 현장에 사실 혈흔이 흥건했다면서요. 그런데 네.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혈흔에서 냄새가 나기도 하잖아요. 합니다. 그런데 모른 채 일을 했다? 아들의 해명도 사실 석연치는 않은데요. 이 전당포와 내실과는 네. 이렇게 벽 하나 정도 문 하나를 두고 연결이 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안쪽에 그 정도로 그 저 처참하게 그 바닥에 혈흔이 네. 고여 있었다면 그건 냄새 납니다.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출근해서 오전 내내 그 전당포 일을 보면서 그런 그 낌새 냄새도 못 맡았고 손님이 와서 이제 내실에 있는 물건을 찾으려고 열었다가 발견했다고 하니까 형사들 그 당시에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들 입장에서는 아들의 말을 아마 전적으로 믿지 않았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아들을 의심하고 조사를 착수하게 되는데 아들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거부했다면서요? 네. 워낙 아들의 해명이 석연치 않은 점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해명이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합니다. 근데 증거도 없기 때문에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강제할 수도 없었는데요. 이후 좀 더 조사를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 조사를 나섰지만 이렇다 해 증거 확보도 못했습니다. 결국 4년 뒤에 아들한테 완전한 용의선상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필수다 해보자 하고 4년이 지나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들어가는데 이때 아들의 해명이 모두 진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요 제가 수사관이라면 4년 뒤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 안 합니다. 네. 이거는 그 즉시 사건 현장에서 발생하자마자 실시하지 않는 그 거짓말 탐지기 조사, 4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요, 사실상 저 신뢰성 없어요. 약 4년 정도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면 일반인도 누구나 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세뇌를 한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저라면 안 했을 아들을 겁니다. 아들을 뭐 네. 100% 용의자라고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면 이렇게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네.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아들은 이렇게 용의선상에서 배제가 되게 되는데 다른 가족들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뭐 아들부터 이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유족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면식범의 소행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깔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유족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죠. 조사를 해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리바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시간의 행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약간의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그런 이제 유족들이 있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궁을 하고 용의선상에 올려서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니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신 상황인데 이렇게 황망한 상황에서 이런 내용의 수사까지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이제 제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제 이렇게 좀 충격이 크면요 기억에 왜곡이 생기기도 하나요? 기억에 왜곡이 생길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는 일상적인 패턴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는 자신의 일상을 꼼꼼히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좀 적어질 수는 있지만요. 어쨌든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일정을 기억해내려고 하는 것이 사실 보통의 일반적인 특성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좀 다 일반적이지 않을 수는 있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요를 하지 못했고요. 또 일부 가족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너무나 강압수사 아니 부모를 잃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들을 포함해서 가족들의 용의선상에서 배제되는데요. 사실 전당포를 운영했기 때문에 또 그 근처에 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군인 출신의 단골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단골 손님들을 조사해 봐야겠네요, 이제는. 그렇죠. 이게 금전 과정에서 일어난 원한 관계에 둘러싼 사례가 아닌가 경찰은 의심합니다. 단골 손님들을 쫙 봤습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당포 주변에 군부대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군인들이 월급 통장을 맡기고 뭐 돈을 빌리는 일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서 경찰이 실제 현역 군인들을 조사했는데요. 알리바이가 워낙 명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역 군인들이 용의선상에서 자연히 벗어나게 되고요. 다만 이 중에는 전역한 군인들이 새롭게 용의선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전역 군인 두 명, 왜 이들은 용의선상에 올라가게 되나요? 일단 그 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네. A라는 전역 군인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그 전당포 인근에 있는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2000년경에 같이 와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근무하는 부대원이 전당포에서 200만 원을 대출을 할 때 보증을 써줬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아마 그 200만 원을 빌려간 동료가 200만 원을 갚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당포에서는 당연히 그 보증 써준 그 A라는 군인한테 200만 원 변제를 요구했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본인은 경찰이 조사할 때 갚아주고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추후에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살된 두 부부가 그 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군인이 그 A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 문제 갚아주고 아무 문제 없었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죠. 그렇네요. 예.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예. 큰 거네요. 이 사람의 이제 알리바이를 찾아야 되겠죠. 네. 예. 또 다른 전역 군이 한 명 더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네, 이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그 시기 거의 임박한 시점에 이제 전역을 했던 군인인데 당시 친구를 위해서 이제 연대 보증을 써준 것 같습니다. 연대 보증을 써주게 되면 이제 그분이 이제 채무자가 갚지 않게 되면 연대 보증인이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법원을 통해서 이 노부부가 이제 강제 집행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월급의 2분의 1까지를 압류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전역했던 이 부사관의 경우에도 압류가 들어오자 자기가 이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압류를 해제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해서 500만 원의 채무를 갚아준 일이 있습니다. 네, 위원님 그러면 이 전역 군인 네. 두 명 중에 한 명이 범인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이 경찰이 이 두 네. 사람을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저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수사하는 거는 그 알리바이를 그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사건 당일날 이들이 거기에 왔던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휴대폰 위치 추적입니다. 네. 그래서 통신 사실 그 확인 자료로 이들의 행적을 봤는데 이렇다 할 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몇 년에 걸쳐서 용의자를 지목하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하고 했는데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증거는 못 찾았어요, 그럼요? 현장 안에서 못 네. 찾으면 현장 밖에서부터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랬을 때 CCTV를 봐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 전당포 주변에 CCTV가 없었고요. 또 2005년이다 보니까 블랙박스가 거의 뭐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 정도에만 블랙박스가 있었는데요. 거기 역시도 단서가 없었던 겁니다. 목격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광역수사대, 광원경찰서 광역수사대까지 동원돼서 3개월 동안 모든 수사를 했지만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 해당 수사를 진행한 한 경찰 간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지우지 않은 용의자가 있다. 심증은 있는데 진술 내용을 뒤집을 만한 물증을 찾지 못했다. 너무나 안타깝다. 이 경찰 간부도 분명 이 사람인데 이런 감이 오신 것 같은데 정말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저도 제가 해결 못한 사건 중에 제가 유력하게 용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심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요. 경찰관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쭉 진술한 내용 중에서 일정 부분 허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허점을 허점이라고 법정에서 입증해야 되는데 네. 그 허점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용의자 맞는 것 같은데 네. 더 이상 수사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굉장히 답답한데 네. 아마 이 사건 수사를 그 진행했던 그 경찰관도 뭔가 자신이 지금 그 용의자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술한 쭉 내용 중에 허점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그 허점을
거짓이라고 뒤집을 증거를 하나 찾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네. 못 찾고 있다는 거죠. 네, 좀 무모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좀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증거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좀 기소를 시도해보거나 이럴 수는 없을까요? 안 되죠. 뭐 그건 하나만 하고 바로 저 무혐의 처리될 건데 괜히 그 저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만 듣게 되죠. 네, 그렇군요. 사실 포기하지 않으면 미제는 없다 이런 말도 있죠. 제보가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단서 하나라도 알고 있는 분은 아래에 연락처로 좀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질문과 함께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